오늘 건설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인사이트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이 시간 기다려져요.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 이 화물 사업부 역시나 네. 올해 주목받는 매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 어디까지 좀 진행이 돼 있나요? 지금 지난달에 예비 입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쉬운 리스트가 추려졌고요. 그들 대상으로 지난주에 이제 본 입찰을 받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네. 가장 유력했다고 했던 곳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제 세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곳이 이제 제주항공이었는데 제주항공은 결국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세 곳이 이스타항공하고 이제 에어 인천 그리고 에어 프레미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LCC들이 세 군데가 참여를 해서 3파전이 됐는데 일단 이제 뭐 실사 진행하고 다음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조건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서 뭐 목표상으로는 10월쯤에 최종 이제 딜을 하자라는 이제 목표인데 예. 뭐 딜이라는 거는 해봐야 아는 거라서 네. 근데 어쨌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두 곳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매각가가 한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떠나야 되는 부채까지 하면 부채가 한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인수에 들어가는 돈이 한 8천억 원에서 많게는 한 1조 원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매각 초과금만 해도 1조 원은 훌쩍 넘길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 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추려진 곳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가장 유력했던 데가 제주항공이었는데 빠졌다. 네. 왜? 이게 가장 궁금해요. 사실 제주항공이 다른 데는 상호펀드가 대주주인데 네. 제주항공은 애경그룹이 모회사예요. 근데 애경그룹 자체가 자산 규모가 한 7조 원 정도 됐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룹이 갖고 있는 데니까 네. 자금을 대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냐. 여기서 그 우리가 보통 FI라고 하잖아요. 재무적 투자자들을 조금 이제 유치를 하면 제주항공이 제일 자금력 면에서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평가였는데 결국 왜 포기를 했냐 이렇게 보면 애경그룹도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게 계열사 중에서 AK 플라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경그룹 차원에서 이 AK 플라자에 쏟아붓는 돈만 한 수천억 원대 정도라서 그룹 차원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화물 사업을 인수하는 건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이스타 항공, 에어 인천, 에어 프레미아 이 3파전 속에서 네. 근데 이들을 다 보면 결국에는 나머지 다 LCC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 그래서 인수 여력이 좀 있을까 전 이거 또 의심이 드는데요. 이게 의심이. 겉으로 보면 이제 LCC의 3파전인데 사실상 보면 상호펀드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예. 이 본입찰 딱 뚜껑 열었을 때 가장 네. 사람들이 놀랐던 게 뭐냐면 에어프레미아가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사실 이 딜에 관심이 좀 많았었고 처음에는 제주항공이랑 손을 잡지 않겠냐라는 이제 추측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제주항공은 드랍을 했고 그런 나머지 중에서 이제 찾은 곳이 에어프레미아였는데 그 에어프레미아의 최대 주주는 타이어뱅크 계열사인 AP 홀딩스고요. 그 2대 주주가 JC 파트너스 그리고 파빌리온 P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네. 사모펀드인데 이 두 네. 사모펀드가 펀드를 조성하면 여기에 이제 컨소시엄을 이뤄서 FID 좀 들어가는 구조인 건데 네. 일단 이 컨소시엄에 MBK 파트너스 말고도 뭐 카고룩스라는 여기는 약간 외국계 화물 네. 전용 이제 항공사인 거고요. 메리츠 증권 이런 데도 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컨소시엄이 좀 크게 만들어졌는데 뭐 이 MBK 파트너스는 일단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로 우선 에어프레미아의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고 이 사모펀드 두 곳이 조성한 펀드에도 따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 MBK 파트너스가 들어가는 그 자금이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라는 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는 그냥 해석 그대로 하면 특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모펀드들이 바이아웃을 보통은 이제 바이아웃을 하는데 네.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까지 같이 인수를 해서 기업의 경영을 잘 해서 몸값을 높여서 되파는 전략인 거잖아요. 근데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는 약간 특수 상황에 투자되는 투자하는 약간 특수 상황에 최적화된 펀드인 건데 소수 지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메자닌 지금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메자닌 투자인 네. 건데 아니면 이제 대출해 주는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바이아웃 같은 거는 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뭐 최소 5년 이상 가져가는 건데 네.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는 보통은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는 그럴 때 이제 투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로 들어가기로 했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VIG 파트너스예요. 여기 지금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VIG 파트너스가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뭐 항공 운항권도 새로 받고 지금 운항을 재개를 했잖아요. 네. 한동안 운항을 못 하다가
뭐 VLG 파트너스 지금 블라인드 펀드 5호를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 1차 클로징에서 한 3,400억 원 정도 모았고 그 펀드 전체의 목표는 한 5,000억 원 되는데 네. 이 펀드에서 아마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우리은행이나 에너지투자증권도 인수금융 주관사로 좀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에어인천은 사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것은 아닌데 여기는 화물 전용 LCC거든요. 예. 여기 최대 주주도 사모펀드예요. 소시어스 PE라고. 예. 근데 소시어스 PE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투자파트너스 PE 부분이 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 파트너스도 꽤 큰 사모펀드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인수금을 맡기로 해서 여기도 이제 어쨌든 간에 사모펀드가 주도가 돼서 하는 건데 사실 이 딜 초반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냐는 좀 예측도 좀 있었고 거기에 거론된 것들이 뭐 한화라든가 LX 뭐 동원그룹이었는데 대기업들은 다 이제 관심을 좀 접었고 지금 LCC들이 들어왔는데 결국 이제 사모펀드들의 대리전 어느 사모펀드가 이제 가져갈 것이냐라는 라고. 이제 예, 네. 게임이 된 거죠. 아, 네. 그 MBK가 처음에는 사실은 제주항공과 손을 잡지 않을까 네네. 하다가 결국에는 에어프레미아와 손을 딱 잡은 상황인데 왜일까요? 사실 에어프레미아 타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LCC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저비용 항공사가 LCC인 건데 에어프레미아는 출범할 때부터 FSC, 그러니까 풀 서비스 캐리어라는 우리가 보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말하는 이런 FSC하고 네. LCC 약간 중간을 지향한 하이브리드 항공사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LCC들은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잖아요. 일본 그리고 뭐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이제 동남아 뭐 정도까지 정도. 운항하는데 에어프레미아는 뉴욕, LA, 뭐 싱가포르 이제 사실 동남아 중에서 싱가포르는 굉장히 먼 한 6시간 걸리는데 약간 이제 장거리 노선들을 운항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타본 분들은 조금 이제 좌석도 좀 편안하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풀 서비스보다는 못하지만 LCC보다 나은 약간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에어프레미아는 화물 사업도 일부 하거든요. 이제 여객기 보면 이제 아래 화물 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화물을 실어서 화물 운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물 운송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 화주와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 화물 운송할 때 나한테 화물을 맡겨줄 수 있는 화주를 이제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좀 이제 강점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 경쟁사에 비해서 매출액 또 수치가 좋더라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에어프레미아가 3,751억 원 네. 정도였는데 이스타항공이 한 1,400억 원 정도, 에어인천이 700억 원 정도였으니까 이제 몸집도 여기 에어프레미아가 좀 큰 거죠. 그래서 에어프레미아가 실제로 참전했을 때 인수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던 건데 살짝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한 게 지금 에어프레미아 최대 주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뱅크 계열사인 AP홀딩스잖아요. 네. AP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인데 이분이 2019년에 탈세 혐의로 이제 실형 선고를 받은 게 있어요. 네. 그게 징역 4년에 이제 벌금 얼마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이 사건은 이제 항소심 중이라서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항공사의 최대 주주가 바뀌거나 이럴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거든요. 근데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이 김정규 회장의 뭔가 이제 탈세 혐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있고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카고룩스라는 데가 외국 회사인 거거든요. 룩셈부르크 항공하고 카타르 항공이 이제 지분을 좀 출자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화물 항공사인 건데 네. 이 항공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이런 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 영공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고 안보 문제, 보안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국 법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주주로 이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카고룩스가 네. 실제로 경영권에 이제 간섭할 수 없다라든가 네. 지분 투자만 한 거다라는 거를 입증하면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에어프레미아의 최대 주주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MBK가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에서 투자한 게 전환사채잖아요. 전환사채는 결국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MBK 파트너스가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에어프레미아 퇴주주로 올라가서 뭐 이런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시아나 화물 사업이 매력적인 걸까? 이게 저는 네.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항공 화물이라는 게 코로나19 때 엄청 이제 호황기를 맞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객기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둘 다 기존의 여객기를 다 리모델링해서 화물 항공기로 이제 개조해서
거기서 이제 좀 보존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보유 화물기가 8대 그리고 리스 화물기가 3대 네. 그리고 지금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게 뭐 CF6 예비 엔진 뭐 54대 뭐 인천 LA 국제공항 화물 터미널 임차 계약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800명 정도의 임직원까지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지금 매각 주권사가 UBS거든요. UBS가 이 원매자들한테 배포한 그 서류를 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1,500억 원 정도 그리고 에비타가 한 3,00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이제 나쁘지 않긴 한 거죠. 예. 근데 이 매각 대상에 항공기 경납국 아니면 지상 조업사 뭐 이렇게 화물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부가 좀 빠져 있는 게 약간 좀 그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이 발표한 날 제가 이제 MBK 파트너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화물사업부가 실제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비타로 입증이 됐으니까 매력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건은 이제 가격인 거죠. 그래서 최종 뭐 결과 가장 누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이제 이 우선협상 대상자를 뽑을 때 무조건 가격으로만 뽑진 않아요. 가격 플러스 이 이제 낸 분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경영해서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PMI라고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을 다 보고 이 사업을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곳들 이런 정성 평가, 정량 평가를 다 해서 이제 뽑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프레미아가 MBK랑 손잡았을 때 아 이것만으로 게임 끝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자금력 면에서는 프레미아가 좀 앞서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제주의 이슈라는 게 좀 있고 이제 거기에 외국계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좀 거기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UBS 같은 그러니까 뭐 이걸 파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합병이 급하잖아요. 이게 먼저 잘 팔려야 합병이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 확실한 곳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거는 사실 유럽 경쟁 당국이 아시아나 항공에 화물사업부를 팔아야 합병을 승인해줄 수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우선협상 대상자를 유럽의 경쟁당국, 그러니까 EC가 이걸 허용할 것인지 승인해 줄 것인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아마 보고 네. 이제 선정을 할 텐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어프레미아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관련한 이슈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봤고 저희에게 한 허용된 시간이 5분 정도 있어서 제가 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보려고 해요. 그 한국 맥도날드요. 이거 다시 좀 등장을 올해 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이제 매각 작업을 추진해 왔고 그게 안 됐잖아요. 잘 안 됐는데 지금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매각을 드랍하고 나서 매각을 잠시 멈추고 약간 체질 개선을 해서 수익성을 높여서 몸값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딜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매자의 눈높이와 판매자의 눈높이가 다른 거 차이였기 때문에 한국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익성을 높여서 몸값을 높여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너무 높다고 하는데 그 높은 만큼의 기업 가치를 올려보자. 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는 게 그 이후에 뭐 수익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매출 지표를 보면 기업 가치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일단 국내 F&B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약간 매물을 매력적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감안했을 때 맥도날드 매물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롯데손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것도 롯데손보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커서. 이제 본시차 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팔고자는 같은 이슈군요. JC 파트너스 쪽에서는 JC가 아니라 JK의 파트너스 쪽에서는 그 롯데손보 같은 경우 그런 이슈가 있어요. 회계 이슈인 건데 그 보험사가 적용해야 되는 IFRS 9 기준을 보면 이 파는 쪽에서는 이거는 이만큼의 잠재 성장력이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고 파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니네가 원하는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잖아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그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뭐 지금 JK 파트너스 측에서는 그래도 꽤 그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한 뭐 6개월 전보다는 상황 나아졌다라고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또 이제 제가 세 가지 부분 아주 스피디하게 여쭤봤는데 진행 상황이 뭐 단계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 전해주실 내용도 정리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소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